2024년에는 뭐든 무난무난한 색이 좋은 것 같아요. 옥색이 좋다고 했지 녹색이 좋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색 같은 거는 나를 조금 가려버릴 수 있어요. 2024년에는 청룡의 해지만 이런 녹색은 2024년도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밝은 거, 환한 거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의 빛깔, 물의 빛깔과 같이 비치는 해거든요. 근데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24년도 좋은 색깔, 좋은 그림, 좋은 숫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반대로 24년과 좀 맞지 않는 색깔과 좀 뭐 숫자, 뭐 그림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전체적인 건 2024년에는 무난무난한 색깔들, 뭐든 무난무난한 색이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건 항상 얘기하듯이 개인적으로 옥색이 좋다고 했지 녹색이 좋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푸른 옥색 같은 거, 하늘색 이런 색은 좋지만 오히려 이런 녹색 같은 거는 나를 조금 가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청룡의 해지만 이런 녹색은 색깔이 탁 튀어서 이쁘고 저도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도 2024년도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밝은 거, 환한 거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룡의 해기 때문에 용의 빛깔, 물의 빛깔과 같이 비치는 해거든요. 근데 어두워버리면 숨어버리거든. 그런 색깔들이 나를 비춰주는 거에 조금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쑥색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마도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2024년 굳이 뽑으라면 네, 녹색깔. 혹시 그렇다면 그림도 있나요? 꽃이나 이렇게 좋은 그림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안 좋은 그림도 있을까요? 불그림, 불을 막 상징해서 그린 그림, 그런 것들은 올해 물의 해이기 때문에 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불그림 같은 거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불을 상징하는 그림이 좀 본인한테는 좀 올해는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뭐 횃불 그림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별로 왜 꺼져버리니까 올해는 또 비도 많을 거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벽난로에 화로 타오르는 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불 그림은 조심하라니까 소지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숫자도 있을까요? 좀 안 좋은 숫자, 맞지 않는 숫자. 1, 9. 1, 9. 응. 처음과 끝이 안 좋은 숫자네요. 처음과 끝을 잘해야 된다는 걸 수도 있어요. 24년도에는 1과 9. 1과 9 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녹색과 불그림과 1, 9 이것만 좀 피하면은 조금 24년도는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